시편 119편 말씀 오늘은 57절로부터 64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7절로부터 64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이 57절은 최초라는 여덟 번째 알파벳을 쓰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채트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세트는 숫자로는 8, 여덟 번째이면서 8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채트는 바브에다가 사인이 같이 있는데 가는 선으로 연결돼 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냥 글씨가 지그시면 그냥 지그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하나를 분리를 해서 이런 것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바브에 사인이 있고 사인은 여러분 바브에다가 왕관을 썼다 그랬잖아요. 거기에다가 가는 실 같은 것이 연결되어 있다. 이것의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거예요. 바브는 6이고 사인은 7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연결시켜서 이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 13. 6과 7을 합치면 13이 된다고 봐요. 아하바라는 단어가 13이라는 숫자가 되어져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참 재미있는 게 바브하고 사인을 합쳐서 만든 이 채트가 사랑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신명기 6장 4절에 에하드 아도나이 에하드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한 분 하나님 에하드 이것도 역시 13이 되어져요. 하나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트는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글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바브 하나님으로 부터 온 빛 그랬죠. 또 사인은 하나님께로 간 빛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빛 그 빛은 무슨 빛이냐면 요한복음 1장 5절에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라고 말했잖아요. 생명의 빛, 참빛. 그러니까 뭐예요? 생명으로 본다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생명이 하나님께로 간. 그래서 이 세트라는 단어는 생명의 글씨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본다는 것은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치고 이 생명은 사랑이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간 비치고 생명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숫자를 8로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숫자 8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면 은혜의 숫자로 봐요. 왜 은혜의 숫자로 보냐면 8일에 뭘 하죠?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하는데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표징이었어요. 또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의 표징이었어요. 그래서 이 8을 이 사람들은 은혜의 숫자로 봅니다. 이 은혜의 숫자로 보고 있는 8, 첸이라는 단어는 지혜예요. 그래서 이 숫자를 갖다 이 사람들은 지혜의 숫자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숫자이면서 지혜의 숫자. 이 숫자는 빛의 문자요. 지혜의 숫자요.
신약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되어지고 하늘의 지혜를 갖고 하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지는 의미를 이 숫자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채트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에게는 하늘로 갈 수 있는 생명의 문으로 표현된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채트라는 단어가 하나님께로 가는 생명의 문으로 보고 있다는 건 이미 그 단어 안에 다 담겨져 있는 예수만 발견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생명의 문, 그것이 우리 주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게 채트 하나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을 저는 생각하면서 이것이 이 채트라는 단어 하나에 담겨진 의미를 다 함축시킨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한번 찾아서 봉독해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려고 그 영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뭐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영광이 곧 빛이에요. 그 영광이 빛인데 그것이 바로 생명의 빛. 사람들에게 주신 생명의 빛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분을 볼 때 우리가 보니 그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말했잖아요. 그 예수님 안에 독생자 스스로 사는 자의 그 영광, 그 빛이 충만한데 우리가 그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지면 하나가 되어지면 예수님 안에서 그 영광을 가진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 안에 우리가 들어간 자가 되어지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가 또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였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것 바로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고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왔을 때에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가 되고 그분만이 나의 구주가 됨을 알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어지는 거 확실하게 그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과 그 생명이 내 안에 빛으로 임하여서 빛 안에 거하기 때문에 천국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 주여 하는 고백이 아니라 마음에서 그분을 나의 주로 모신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네. 철저하게 그분을 나의 주로 모신 자가 되어진 사람, 그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말해볼까요? 나는 참 존귀한 자다. 왜요?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난 참 거룩하고 난 참 존귀한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아주 존귀하게 여기셔야 되고요.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왜 내 몸을 잘 보살펴야 되느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이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내 안에 계시다고 믿으신다면 이 몸을 함부로 여기면 안 돼요. 또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성도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함부로 대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를 준 것을 주님 뭐라 그래요? 의인으로 표현하잖아요.
너희가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줬고 감옥에 갇혔을 때 문 안에 왔고 굶주렸을 때 양식을 줬고 그랬을 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요. 그랬을 때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 소자에게 물 한 컵을 준 것을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 여기서 소자라고 표현한 것은 지극히 세상 가운데서 작은 자, 연약한 자.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부지불식 간에 어떤 사람이 천사를 대접했다 그런 간증을 하는 거 들으셨나요? 부지불식 간에 남노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더 좋겠죠. 작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57절 말씀을 보니 오 주여 주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했나이다. 주는 나의 분깃 즉 기업이시다라는 말이죠. 에스라는 서기관과 같은 자였는데 그가 말하기를 주가 나의 분깃이다 이스라엘의 분깃이다 라고 말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민수기 18장 20절에 말한 것처럼 아론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다 기업으로 주었어요. 그런데 제사장 지파인 이 아론의 후손들에게만큼은 아무 분깃도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다 라고 말해요. 아론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하나님이 지명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을 분깃으로 받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하나님의 기업을 다 가지실 수 있는 맏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분깃을 주었지만 아론에게는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분깃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업이 그들의 기업이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가질 수 있겠어요? 10의 1을 다른 지파로부터 다 받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서 이것이 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렸어요. 10의 1로 드렸습니다. 첫 장자로 드려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첫 장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 어린 양처럼 자기 자신을 드려진 것처럼 이 모든 그에게 속한 자들은 장자가 모든 기업을 물려받고 그 자손이 대대로 번성케 되어지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재산을 장자에게 다 물려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죽으실 때 문인방과 문설주의 그 피를 바른 그 밤에 일어난 사건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문인방과 문설주의 피를 바른 집 안에 거한 이스라엘에게는 장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사망권세가 지나갔어요. 그 유월절에. 그런데 다른 집에서는 모든 장자가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기업을 이어나갈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저주가 각 집마다 다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어린 양이 피를 바른 그 집에만큼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첫 장자로서 첫 것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제 30절까지 말하고 있죠. 맏 아들로 오신 것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한 형제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이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 영광에 우리가 다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내가 이 영광을 저들에게 주었다라고 한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지면 바로 예수님이 첫 열매로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가 드린 10의 1, 첫 것을 드림으로써 그 안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축복을 말하고 있는데 그 축복을 누가 물려받았냐 하면 그 아브라함이 첫 것을 멜기세덱 대제사장에게 드렸을 때 레위지파가 그것을 받아서 그 레위지파 중에서도 이제 그 아론의 자손들이 그것을 받아서 10의 1을 모든 지파들로부터 받았을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되었어요? 계시록 5장 10절에 말하잖아요. 계시록 5장 10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렇게 말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노릇을 하게 하는 거. 이 땅에서 죄인의 자리에 있어서 죄인처럼 살 때에는 누가 우리의 왕노릇을 해요? 사망이 우리의 왕노릇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가 되어져서 의로 사는 자가 되었지만 더 이상 사망에게 놓여서 종살이를 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에 거하는 자가 되어지고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서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왕권을 예수님이 받으셨고 그 예수님이 가지신 왕권을 또한 내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왕권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믿는 믿음이 이 땅에서 할 수 없이 믿으니까 그러고 쭈그러지는 게 아니라 하늘의 왕권을 부여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왕권을 사용할 수 있으셔야 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늘의 왕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은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써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져서 그의 안에 거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진 겁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에 끌려다니고 눌리지를 말고 그 주신 왕권을 사용해서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초월자가 되셔야 돼요. 무엇의 초월? 이 땅의 초월자. 그래서 그 왕권을 가지고 명령할 때 그들이 순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거 그게 바로 뭘 의미해요? 왕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왕권을 가졌다는 것은 오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어진다고 한 것처럼 죄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그 말씀의 권세가 내 안에 그대로 주어지기 때문에 세상의 법을 초월한 게 물 위를 걸었던 거예요. 하지만 풍랑이 이를 때 사단의 역사를 볼 때 금방 두려워서 다시 육으로 돌아간 상태에서는 죄의 종이 다시 되어지니 물에 빠진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통해서 분명한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나를 의지하냐, 내 생각을 의지하느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그것이 내게 믿음에 대해서 그대로 행하면 그것이 내가 누리는 왕권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 앞에 산이 막혔어도 믿음으로 명령하면 바다에 던져진다 그랬거든. 내 앞에 아무리 가라막힌 게 있어도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것을 명령할 때 그것이 내 앞을 가로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왕권을 가진 자가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는 거 이게 왕권이에요. 내가 하늘나라의 왕권, 그 빛의 권세, 생명의 권세가 없으면 절대 귀신 쫓아나가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나간다. 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내 안에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없다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 권세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다 봉변당한 사람 있죠? 내가 그 권세를 가졌다고
믿기만 하면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입으로 선포하는 게 그만큼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입으로 누굴 저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저주가 그대로 임하기 때문에. 그런데 축복을 하면 어떻게 해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만큼 주님이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나라와 제사장이에요. 아, 그러니까 나는 내 분깃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분깃이에요. 예수님이 내 분깃이에요. 그 하늘의 모든 권세가 내 분깃이에요. 이걸 믿으십니까? 그분이 내 분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는 말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하늘에 있는 것을 다 끌어내려와서 이 땅 가운데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질 수 있게끔 이미 그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집니다. 근데 왜 안 이루어지지? 그건 내가 아직 그 권세가 온전히 내 것이 되어지도록 예수님 안에 속한 자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을 내가 얼마든지 내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나를 아들로 삼으신 것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두 아들의 비유를 기억해 보세요. 그 기업을 아버지한테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줬어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다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썼어요. 하지만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에게 인장을 주고 새 옷을 입히시고 잔치를 배설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되어지고 바로 그 하늘의 영권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그 기업을 받았을 때 그것을 내가 이 땅에서 혹 잘못 사용한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그 회개라는 게 우리를 다시 주님의 아들로서 받아주신다는 것. 이방인인 우리가 바로 그 탕자가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탕자 같은 삶을 우리가 살지만 그래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자녀로 삼고 우리를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차트라는 단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입고 그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광을 얻는 자가 생명을 얻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셨어요. 창세전에 에베소 1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에 그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신 것이고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그 안에서 기업이 되도록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도록 예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가졌다는 때 여기에 의미가 그럼 무엇을 의미하고 있다? 바로 하나님의 것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업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기업을 잘 다스리고 잘 돌보겠어요? 안 돌보겠어요? 당연히 잘 돌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땅이에요. 땅, 기업. 누구의 기업? 예수님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 이 기업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거예요. 값을 지불한 거예요. 기업 물을 짜 룻기를 볼 때 나오미하고 그 남편이 자기네들이 물려받은 기업을 팔았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기업 물을 짜 보아스를 통해서 그것을 사게 합니다. 그리고 룻이 이방 여인이 그 보아스와 결혼하면서 나오미를 위해서 아들을 낳아주게 한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새의 아버지.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아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부여하고 있는 그 뜻들이 다 연결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기업이 바로 거기에는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온 만물이 들어가고 이방인도 들어가고 이스라엘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기업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 물려받았으니 예수님 안에서 이스라엘도 예수님 것이고 이방인도 예수님 것이고 만물이 다 예수님 것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방인인 우리는 그 할례와 그 하나님과 무관한 관계였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참 할례를 행하심으로써 아멘 예수님이 참 할례를 행하셨어요. 그리고 참 약속의 표징이 되어지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율법이 아닌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기업이 되어지고 그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의 후손이 되어지도록 다 길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 그 사람이 제사장 후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영원한 그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어진 겁니다. 이미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창세 전에 하나님 뜻대로 예정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정됐다고요? 기업으로 하나님 것으로 예정되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무엇을 위해서냐?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법만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어요. 근데 이것은 첫 언약,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죽게 되어진 자들을 속량하신 사건인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리고 그 피가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했어요. 왜? 14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네. 우리 주님 안에서 나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이 되어지도록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하나님의 기업을 약속으로 받은 자가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어디서만 섬기는 자요 제사장은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성막을 보니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하나하나 휘장이 연결되어지도록 고리가 되어져서 하게 한 것. 육체로 인간으로 있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막을 짓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삶이냐? 성막을 짓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트가 어떤 의미도 또 주고 있냐 하면 6에서부터 7이 합쳐져서 13이 되어지는 것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할례를 받아야 완전한 이스라엘인이라고 도장이 찍히는 거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입고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왕권을 가진 자로서 완전히 연합이 이루어질 때에 온전한 그의 백성, 그의 나라, 그의 제사장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기간이 언제예요? 육으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그 안식 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그 완전한 할례 육에 대해서는 죽고 영에 대해서 완전히 사는 그 상태까지 이 기간 속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전을 세우는 일인 거예요. 성전을 세우는 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 일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도록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 앞에 회개하고 정결함을 잊고 거룩함을 잊고 그렇게 해서 육에 대해서 내가 죽은 자가 되어지고 영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이 기간을 할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일을 하는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매일의 삶 속에 그래서 여러분은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간구하였사오니 라고 말해요. 주께 간구하였사오니가 아니라 주의 은혜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이런 말이에요. 매일매일 주님을 간구하고 주님을 찾고 그의 은혜 안에 속에 내가 들어가면서 그렇게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이 되어지려니까 그 은혜를 내가 간구하는 거고 그 은혜를 베풀기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 일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그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이 낳을 수 없는 중에 기다렸다가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은 예표이지 완전한 상속자는 아니거든요. 거기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지만 그 이스라엘도 완전한 이스라엘은 아니거든요. 이 모든 것이 다 예표예요. 구약은 전부가 다 그림자예요. 예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낳을 수 없는 중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뜻하신 뜻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너는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바로 이방인인 우리의 조상이 되어졌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 기업을 잇는 상속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갈라디아 3장 29절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그 안에서 아브라함의 기업을 이을 자가 되어지는 것, 그 상속자가 되어지고 그 약속을 가져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가나안 땅을 갖게 되어지는 것, 천국을 소유로 갖게 되어지는 것. 그런데 이것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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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지만 우리가 온전히 세워져야 또 유대인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셨어요. 그리고 그 단번에 피를 흘리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여시고 들어가셨어요. 우리는 그를 따라서 들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준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내게 은혜를 베풀기를 구하고 그 은혜로 살기를 원하는 것.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뭐라고요? 성막을 짓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삶인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잘 세워져야 합니다. 반드시 그 공력을 시험하는 날이 와요. 그 공력을 시험하는 날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에 세워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오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이 십자가에 굳건하게 세워진 믿음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믿음의 집은 뭘로 지어야 돼요?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지어야 돼요. 나무, 지푸라기 이런 걸로 지으면 안 되는 거죠. 어떨 때 금이 되어져 정금과 같은 믿음은 우리를 단련한 후에 나오게 돼 있어요. 또 은은 풀무불에 일곱 번 단련했을 때 나오죠. 말씀 앞에 단련되고 단련되고 단련되어졌을 때 나와요. 보석도 그 더럽게 옆에 붙은 것들을 다 잘라낼 때 가짜들을 다 잘라낼 때 보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보석이에요. 그래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길 원하시는 겁니다.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반드시 이룹니다. 주님은 이 모든 만물을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른다고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은 그 말씀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이 하늘과 땅이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보호하심을 잊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그 멸망의 날이 이를 때까지 이것이 보존되어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날 오기 전까지 매일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또 보석으로 만들어져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이 보석으로 지어졌다 그랬잖아요. 어떤 보석일지 나는 모르지만 그 열두 지파를 이 흉패에 붙일 때 각 보석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보석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는 날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에 바로 그 흉배에 그 열두 보석이 있고 주님 앞에 나아갔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 안에 품으시고 나아가는데 이것은 완전한 일을 이루는 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 일을 예수님이 이루십니다. 그것이 언제일까요? 우리를 다 불러서 예수님 앞에서 모으시고 그렇게 나아갈 날이 옵니다. 근데 그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그 피로 사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정결한 자예요. 왜 정결해요? 예수님의 피가 덮였기 때문에 정결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미 정결한 자예요. 이미 정결함을 얻은 주님 앞에 보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죄, 쓴뿌리 이거 내 거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잘라버리시고 다 대적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걸 내 것으로 착각하게끔 자꾸 마귀가 역사하는데 그거는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인 거예요. 가라지. 쓴뿌리는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예요. 뽑아내야 됩니다. 59절에 시편 기자 뭐라 그래요?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즐거움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니 라고 말해요. 우리의 모든 행위들, 이 땅에서의 모든 길들을 잘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하고 돌아보고 나는 어떠한 자인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아, 내가 주님 안에서 이러한 부분은 잘못됐구나 라고 돌아보고 길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있는 길, 내 걸음의 길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리 학개서 1장 4절과 5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학개서 1장 4절과 5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성전이 황폐했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이면 이것이 황폐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자리 잡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거룩한 전이 되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와 같이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 다른 신을 섬기고 더럽혀졌다는 거죠.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이 되어지고 나의 주가 되어져서 거룩한 성전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생각 때문에 무너지고 나의 판단, 세상의 것 때문에 더럽혀지고 무너지고 다른 것들이 여기 와서 막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을 황폐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더럽히게 해놨는데 내가 거기 거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면서 거기에 거하고 있느냐? 너희 행위를 잘 살펴볼지니라. 우리 요엘서 2장 13절 찾아보십니다. 요엘서 2장 13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네, 발길을 돌이키다라는 말이 회개하다죠. 숫자 8이 주는 의미. 8일의 할례. 이 할례는 뭐예요? 육의 것을 제거하는 것. 예수님이 골로새서 2장 11절에
할례 받으신 걸 육적 몸을 벗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연합한 자가 된다는 것은 육적인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안에서 할례 받은 심령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옷을 찢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행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 마음의 할례가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그 육체 할례자인 이스라엘을 보고 부러워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 그러니까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보여지는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 뜻을 돌이켜서 주님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바로 십자가의 은혜 때문인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입고 그 생명을 힘입으면 나에게 내리려고 했던 재앙도 돌이켜서 내리지 아니하시고 나로 하여금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새 사람을 입는 건 생명 안에, 은혜 안에, 사랑 안에 거하여서 사는, 그래서 최초가 바보, 육체의 사람이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자와 연결이 되어져서 그 생명 안에 사여지는 자가 되는 거. 이 발길을 돌이키도록 내 모든 행위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해요. 그 창조의 형상 그걸 입어야죠. 본문 60절에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 그는 자기의 길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례 앞에 돌아보니까 이제 내 행위를 돌아보고 아 돌이켜 회개할 것이 있을 때 빨리 돌이켰다는 거야. 신속히 돌이켰다는 거야.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행할 회개를 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야. 회개를 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짓을 또 하느냐, 그건 온전한 회개가 아닌 거예요. 회개를 하면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야죠. 그래서 신속히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속히 오셔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뭔가 천년이 지나간 것 같지만 그것이 그분께는 하루지만 또 우리가 마냥 천년인 것 같을 때 순간에 오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잠시 잠깐 후에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지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 38절에 말하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뒤로 물러가는 것을 말해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절대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 생명의 문 안에 들어섰다면 전진하라는 거예요. 신속하게 곧바로 회개했다면 말씀을 붙잡고 회개한 심령으로서 생명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 사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질까 조심하라 그래요. 뒤로 물러가면 쭉 하고 한순간에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가야 돼요. 한 발자국이라도 계속 가야 합니다. 힘들어도 계속 가야 돼요. 절대 멈춰도 안 되고 뒤로 물러나도 안 돼요. 믿음의 줄을 딱 붙잡는 순간에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미끄럼틀로 표현했죠. 미끄럼틀을 거꾸로 역류하는 것 같이 가는 게 우리 믿음의 삶이에요. 옆에를 딱 붙잡고 하나씩 올라갈 때 힘들어요. 그저 그 손을 놓은 순간 어떻게 해요? 쫙 밑으로 떨어지죠. 믿음은 절대 십자가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이 손을 놓는 게 뭐예요? 죄에게 순종하는 거. 절대 죄에게 순종하면 안 돼요.
죄에게 순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을 받는 데 종이 된다는 생각을 여기에다 딱 새겨놓으시고요. 모든 순간에 선택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내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 의에게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됩니다. 우리 바울이 회심한 사건을 갈라디아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어떤 식으로 회심을 했는가가 저한테는 굉장한 은혜를 줬던 시간이었어요. 그가 14절로부터 자기 어떤 자든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유대인이었고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었죠. 그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아주 열심으로 여겼던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그가 어머니 태 때부터 이미 택정함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불렀는데 그것은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고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가 16절을 보면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자, 내가 믿음의 길을 갈 때 혈육과 의논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확실히 만났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면 의논을 하고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주시면 그대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17절을 보면 사도들이 그때 당시에 복음을 가졌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복음에 먼저 된 사도들을 먼저 가서 만나서 그들과 상의해야지 내가 이렇게 만났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고 그래. 그리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을 하는데 3년 만에 그 개바 베드로를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3년 동안을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소에 가서 그곳에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것도 기록이 된 게 없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그때 은혜 받을 때 뭐로 받아들여졌냐면 주님의 그 은혜로 자기 안에서 충만해서 흔들림이 없도록 모든 유대교에서 자기한테 쩌들게 배어진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질 때까지 그가 뭘 했겠어요? 성경을 본 거예요. 그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까지 성경을 자기가 그동안 알았던 율법과 또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이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과 생각하면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이 3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서 주님이 저한테 너는 말씀과 기도에 전혀 힘써라 라는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정말 이것밖에 없는가 이것이 참된 길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그는 말씀과 기도로 3년을 주님과 씨름하면서 그 안에서 확실한 복음을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그 3년 동안에 말씀과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이 그것을 열어주고 깨달아 알게 되어져서 이제 확실하게 십자가 복음을 알았을 때 그때 이제 베드로를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가서 야고보를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이 확실한 건지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내 것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이거를 어줍지 않을 때 딴 데 가서 막 이렇게 말하면요. 오히려 다른 거에 먹혀버려요. 그리고 혼돈이 들어와 버리고 그나마 가졌던 것도 빼앗겨 버려요. 그래서 입 딱 다물고 완전히 내게서 이것이 확실할 때까지 먹고 기도하고 확신하면서 내 안에 새겨지셔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입을 벌릴 필요가 없어요. 아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데 왜 전하지 말아야 되지? 내가 온전히 이것을 가지고 단호하게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끌어올 수 있을 정도가 안 되면 먹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면서 나를 강건하게 세우셔야 합니다. 본문을 61절에 보면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와 같이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면 여기서 악인들의 줄이 뭘까요? 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다 악인이에요. 그들의 줄이 뭐예요? 내 상황. 여러분 속에 상황이 있죠. 믿지 아니하는 가족, 믿지 않는 친족들이 여러분을 갖다가
만들어내고 있는 환경, 어쩔 수 없이 메어지는 환경, 상황, 또한 세상 풍습, 이런 게 다 얽매이는 줄이에요. 이 상황에 내가 두루 얽혀 있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오직 주의 말씀, 십자가의 도를 잊지 않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이 길을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믿는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따라와요. 유월절 어린 양이 고기를 먹을 때 쓴나물도 같이 먹은 것으로 기록되고 있죠. 하나님의 상속자이면 그리스도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이니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는 말씀. 그 말씀처럼 우리는 그 고난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환경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그대로 그걸 믿고 나갈 때 고난을 받아요. 다니엘이 다니엘의 친구가 바로 느부갓네살 신상에게 절해야 되는 환경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주를 향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졌고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았을 때 승리하도록 주께서 그를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싸움이 있을 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12장 17절을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리고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화목하여. 그런데 쉽지가 않죠. 내가 원수로 대하지 않아도 그들이 나를 원수로 대하니까.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는 말이에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원수를 친히 갚으려 하지 말고 주님께 모든 원수 갚는 것도 맡기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함으로 선으로서 악을 이기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는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십자가에 내가 죽으면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어요. 악을 악으로 대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긴 예수님. 그가 바로 겸손이었어요. 십자가에 죽은 자가 되어야 겸손한 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 62절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들로 말미암아 한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다. 그 어떤 순간에도 그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하루에 7번 기도하여 그 신실한 유대인들은 그와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한밤중일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자고 있을지라도 나는 일어나서 주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루 7번씩 엎드려 기도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마가복음 14장 38절 마가복음 14장 38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에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7번 엎드려 기도하고 7번 찬송하며 예배드렸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주님이 그랬거든요. 항상 기도하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24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기도로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건 계속 기도.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을 계속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상태죠. 그러면 기도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또 주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신하고 깨어야 하는 거 항상 무장해야 되는 거는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고 택한 자라도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해서 전진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은 기도도 계속해야 되죠. 오늘 본문 63절에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나는 누구의 친구입니까? 난 누구와 사귐이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믿지 않는 자와 사귐이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믿지 않는 자에게 언제 전도를 하나요? 라고 말하죠. 내가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이 보내실 때.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같이 세상 말하며 그들과 함께 세상 속에서 그렇게 가고 있으면 나는 세상에 물들어요. 주 안에서 성령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때까지 오직 말씀과 기도로 가다가 주님이 때가 되어지면 그때 보내십니다. 사업도 믿지 않는 자와 함께하면 안 돼요.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같이 멍에를 맬 수 없어요. 의와 불법이 함께 사귈 수가 없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인 내 안에 세상 거를 담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세상께 들어오면 안 됩니다. 절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저들에게서 따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입니다. 이것이 요한일서에 나오죠. 1장 3절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에요. 거룩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귐이에요. 이 안에서 함께하고 하나가 되어져서 교제하고 영으로 교제하고 내 안에서 교제하고 주님의 인자가 내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본문 오 주여 주의 인자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민족을 다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온 땅에 충만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온 땅에 다 전파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져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 다 전파되었을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그 말씀으로 잘 가르침을 받아서 경고해지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받은 자요. 이 말씀으로 잘 가르침을 받은 자가 되어져서 이 복음을 가서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반드시 그럴 날이 옵니다. 이걸 위해서 주님이 세우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열심히 먹고 묵상하고 기도와 간구로 말씀과 기도로 전혀 힘쓰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말씀과 기도로 힘쓰시면서 나아가면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주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주님의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먼저 내가 이 성전이 더럽혀졌던 것들이 새롭게 잘 세워져야 해요. 말씀으로 차곡차곡 채우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는 거. 이 차트라는 단어가 온전히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육의 사람이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제사장으로서 세워지고 그 안에 은혜가 충만, 생명이 충만, 빛이 충만 주 안에서 그렇게 아구까지 충만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나 아버지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어떠한지 잘 깨달아 알지 못하니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혼돈이 오기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절대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거나 혼돈이 오지 아니하도록 주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새겨 주시옵소서.
온전히 깨달아 알도록 하늘의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말씀 하나하나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시고 생명의 문이 되어지신 예수님 안에 들어간 자로서 그 생명으로 살아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늘의 왕권을 가진 자로 살아 오직 예수님의 그 영광의 빛으로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뿌려진 그 어떤 죄의 가라지일지라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쳐 주시고 주님 안에서 견고한 주의 심령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하시고 무너지고 훼파되어지고 더럽혀진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세워주시고 거룩하게 하시사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입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은 늘 주님을 사모하고 찾아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늘 무장되어져서 주님께서 가라 하실 때 복음을 들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의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도록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도록 우리를 빚어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